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레리 크랩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 중에서 4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라. 10장 문제에 대한 정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깊이 실망하고 있는지를 직시할 때 이전에는 타당하게 보였던 것이 사실상 추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해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깨달을 때 내가 그것을 얻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그리고 더 실망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보호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는 실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신비롭습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비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를 하도록 도움을 주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줍니다. 우리 변화의 과정은 전생애 동안 지속됩니다. 변화의 과정은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걸음마다 진보의 과정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교묘한 죄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데 상황의 문제, 마음의 고통, 행동의 죄뿐 아니라 마음의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아주 실제적이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가 청결케 되어야 하는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죄가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는, 찾아야 할 더러움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마음의 중심적인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죄는 단지 피상적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만족을 갈망하며 위로를 요구하는 마음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덕이라면 자기 보호는 최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실망을 인식할수록 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피해를 보았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죄를 눈에 보이는 죄로만 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대인관계에서 실망으로 갈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 문제에 해결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장 복음의 능력.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필히 겪어야 되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고통을 없애려고 애쓸 때는 불필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의 고통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견딜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복음의 능력은 강요하는 마음을 극복하게 하여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어줍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고 고통이 다시 없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들이 필요한데 기도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상황의 문제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과 위로를 주는 진리를 숙고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다루고 유혹에 저항할 것을 결심하며 행동의 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마음의 죄, 즉 강요하는 마음, 천국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사람들을 대하는 스타일 등을 다루는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의 죄의 개념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기 보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동기와 방향을 즉각적으로 바꿈으로써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성품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여건상의 문제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대인관계에서 자기 보호를 하는지를 더 분명히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죄를 더 용기 있게 직시할수록 우리는 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근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내 보여주는 힘과 안정감과 흡인력을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12장 깊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목적은 영적인 깊이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초신자는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보호를 버림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바울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수록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자기 보호적인 태도로부터 사람들을 깊이 있게 대하는 친밀한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보호적인 태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실망을 느끼고 다시는 그러한 실망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을 직시할 때까지 우리는 자기 보호적인 대인관계의 자세가 사랑을 등한히 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첫째,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을 위하여 살 것이라는 의식적인 방향의 변화. 둘째, 나는 실망하였다. 그래서 실망에서 비롯된 고통을 피하려고 결단한다. 그러나 그 결단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인 관계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이고, 셋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아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 때 남자나 여자로서 위협을 느낀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세상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13장 나쁜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좋은 것. 속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태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은 회피하고 자기 보호는 미덕이며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고통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지만 이것이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악한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행복에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이 확실한 평안을 줍니다. 실망과 죄와 고통, 공포 뒤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입하며 거만하게 자기 만족에 빠지고 심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쁜 것 뒤에 좋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쁜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직시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려면, 즉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드러내므로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의지적 행동으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어떤 값을 치르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둘째, 사랑의 공동체의 안전함 속에서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셋째, 성령이 우리의 새 마음의 거룩한 갈망을 북돋워 주심을 인식하는 영적 민감함을 개발하세요. 고독과 침묵, 기도, 묵상, 일기 쓰기, 금식 등의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느낄 수 있는 민감함을 개발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를 발견하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즉 성경, 성령,
신뢰할 만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란은 쓴뿌리와 낙심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실망은 다시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마비시킬 수 있으나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거짓된 확신과 가장된 만족, 혼란, 실망, 죄에 대한 깨달음을 겉으로 점잖은 척하는 영성을 버리게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개발시킵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4부에 있는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의 추함을 더 충분히 이해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된다. 어떤 것에도 결코 가장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정직성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해를 입기도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방어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나의 책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온전함과 기쁨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충분하게 사랑받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나의 삶에 힘과 가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리고 자기 보호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줌으로써 풍성한 삶의 실체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한다.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움은 바로 필요한 고통을 없애려는 강요, 즉 실망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자기 보호적인 대인 관계로 이끄는 강요이다. 이러한 더러움이 청결케 되면 불필요한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변화는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느끼느냐, 배우자나 친구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그리고 깊은 실망이 필히 따르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는가를 직시하는 일평생의 과정이다. 성경과 성령의 음성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조언에 마음을 열어서 대인 관계의 죄를 깨달을 때만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다.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고 때때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상을 요한다. 그것은 죄의 추함을 깨닫고 혐오하며 자기 보호에서 사랑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을 요한다. 회개가 완전한 치유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다. 값을 단단히 치러야 한다. 내면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낼 만큼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힘든 시간들을 참아야 한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이 별로 나쁘지 않다는 환상은 깨어져야 한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의 모조품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자기 보호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랑으로 옮길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진실로 황폐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매일 죄에 대한 유혹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자아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진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본성이 된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성령께 자신을 맡길 때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안전한 교제 가운데 자신을 직시하고 우리의 고통과 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다면 그리하여 나쁜 것에 저항하고 좋은 것이 흘러오게 하기로 헌신한다면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레리 크랩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의 마지막 시간으로 4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오랜만에 읽는 이 책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고 제 속에 있는 깊은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